아이고 신났어. 안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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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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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이야 이야 야 너희들 야 발을 못 디디. 하늘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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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발을 못 디디.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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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니까. 나도 좀 가자 나도 좀 가자. 매매매매. 아가 1번인데요 예. 지금 목줄을 지가 두 번을 끊었어요. 아... 근데 난 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. 이게 목걸이를 지가 끊어가지고 야 임마 임마가 야야 아, 야 아닌데? 야 아니죠? 예, 야 아니고 야 아니면은 아니 목걸이 방금 했기 때문에 목걸이 없을 때 자기는 쉽게 키우고 싶은데요. 암기도 없어도 좋습니다. 그래도 나중에 가져가서도 다 가져가요. 맞지? 맞지? 아이고 이래 순둥인데 니는 왜 왔어? 왜 왔어? 그것도 되게 영리하겠네. 괜찮아? 어? 아니 안 물어요. 그런 거 상관없어요. 예, 겁만 주는 거. 예, 겁만 주는 거예요. 내가 할라 무는 걸 봤거든요. 겁만 애 새끼라고 겁만 주더라고 그러니까. 아, 아주 점잖게 잘 생겼다. 사이즈가 그냥 올린 거 다릅니다. 풍선 치고 아직은 야가 다 큰 게 아니고. 요게 지금 한 1년 정도 더 연결해야 됩니다. 1년 반 정도. 아 그래요? 예. 야가 지금 한 살 반 넘었죠? 한 살 반 정도 됐거든요. 예. 그리고 자는 모견 자는 이제 성견이고. 예. 강아지는 이제 숲개들은 내일 다들 그에 데려가실 것 거야. 예.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. 진짜 개들 해코지 안 합니다. 가자 하늘이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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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엔진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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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강아지들이 아직 이게 50일이 안 됐으니까요. 아니 천천히 있으면 됩니다. 대한선다. 이리 와 하늘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백두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야 하지마. 사람 좋아해가지고. 이리 천천히 오시는 분들. 안 뛰셔도 됩니다. 이 개들한테서 항상 그 경계해야 되는 게 무서워하거나 뛰면 안 됩니다. 개들한테서. 이거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만 오신다 우리 만드시죠. 원피스 한 2시간 걸릴 겁니다. 네. 예, 거리상으로. 얘는 묶어놨네. 아, 한국보다 정말 크다. 줄이 없어요. 그래요. 그냥 목줄 없나요? 자, 그러면 다 됐어요. 암개들만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암개들 가져가실 분들이 원래 예약을 다 끝났었어요. 사실은. 전부 숙개를 달래요. 전화니까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암개들이 남아가지고 어제도 전화 온 사람들이 또 암개는 보다 숙개 돌라 그래가지고. 근데 암개도 또 상당히 괜찮아요. 야 같은 경우에는 골격 자체가 숙개 골격상인데 큰놈은 상당히 마음에 들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야가 지금 암개인데 야보다 작아서 그렇지 겨우 작은 게 아니거든요. 야도. 근데 하늘이 요게 제가 했던 그 강풍이하고 오랑이 새끼인데요. 야도 정말 괜찮은데. 아, 강, 하늘이 생각보다. 예. 그리고, 차분하고요, 개들이. 근데 이제, 사냥성도 좋고, 야들이, 의외로. 근데 타견들하고 만나면 물러나는 게 없어요. 그렇죠. 예. 아, 저희는 그때 얘들 들어갔을 때 강아지 들고 한달 정도 키웠는데요. 날씨가 막 커지죠. 야는 지금 이제, 옆으로 커져야 돼, 이제 앞으로. 한 1년 정도 맞지 백구야. 아니 결국에 예 이제 중 이제 미성견이라 그래요. 이제 통상견은 한 3년 정도 돼야 이제 다 컸다고 보고 성견에 들어가고 진돗개는 한 2년 반 정도 돼야 성견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. 지금은 옆에 뼈대다 들어갖추었고 좀 좀 더 벌어져 주고 이제 두상도 더 커집니다. 더 커지고 그런 거. 이제 요 야가 뒤에 할라 야가 야 딸입니다. 이제 부견이 다르고 예 야 딸입니다. 둘이 이제 새끼를 뺐는데 두 번째 배예요. 네. 첫 번째 배는 한 마리만 났어요. 네. 아, 예, 한 마리만 났어요. 저도 처음에 지금 네. 오늘 세 번째 저도 여기 오거든요. 네. 처음에 왔을 때는 야가 좀 찢었고 야들이는 야는 어차피 제가 아는 게고
지금 중요하죠. 키로수도 안 재봤어요. 지금. 다리보다 더 큰. 이게 한 5kg 안 나가네. 5kg까지는 아니고 한 4kg대는 넘게 나갈 거예요. 다리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. 금방 자라요. 아들이. 그러고 이제 발 요런 데도 이제 점점 까매지고요. 네. 코도 까맣고 이런 게 좋고요. 풍산개가 하얀 거보다는 이 성견이 돼도 까만 코에서 이렇게 벗겨지고 요즘도 자전도 네. 그렇고 전부 다 코들이 까맣잖아요. 네. 이게 대공원개라든지 기타 풍산개도 보면 붉은 코를 많거든요. 진돗개도 네. 그렇고 네. 그거보다는 이런 애들이 유전자가 훨씬 좋아요. 그 아침 사료 먹었어요. 예, 생닭도 잘 먹습니다. 네. 풀은 안 먹어요, 야채? 아, 풀은요, 저 야채는 먹을 때 뭐 애들이 밖에나 풀잖아요. 네. 가면 풀을 먹는 게 있어요. 뭐냐면 강아지 풀하고요. 네. 그거 먹을 때는 속이 불편하거나 해충이 있을 때 강아지 풀이 들어가면은 그 가시가 있잖아요. 이렇게 그걸 먹으면은 해충이 찔려가 죽어요. 그래서 애들이 속이 거북하거나 해충이 많으면 걔들이 풀을 먹어요. 그게 습성이에요. 예, 다 이유가 있어요. 일반 풀은 잘 안 먹어요, 또. 딱 먹는 게 있어요. 어제 접종을 하면 돼야 되죠? 예, 접종은 그때 언제더라? 날짜가? 16일 토요일에 됐어요. 예, 토요일에 했으니까. 1차? 예, 1차. 1차.